자, 여기에 지금 여기 이제 보유대표랑 보유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볼게요. 어떤 XY 집합이 있어요. 이 XY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함수에서 X 대 Y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XY로 돼 있는 놈이 뭐냐면 어떤 우리 그 곡선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아니면 어떤 도형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사각형이나 도형일 때 칩시다. 이 XY는 거기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들 각각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점 예를 들면 이 꼭지점이라 칩시다. 이 꼭지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이 이 XY의 어떤 값이야. 그러면 이 행렬이랑 곱해지면 이 값이 어떤 값으로 바뀌겠지. 행렬 곱해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한 거지. 근데 그 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어디로 이로 간다? 저기 1,3 방향으로 예, 이동을 해. 근데 어떻게? 다섯 배 확대돼서. 이해가요? 다섯 배 커져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또는 이제 이 다섯 배가 아니고 한 배라고 치면 어떻게 돼? 얘가 정확하게 1,3 방향으로 그만큼 뭐야? 한 배만큼. 그러니까 크기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저기 도형에서 각각의 순서상들이 있는데 그 점들을 각각의 이제 계산하면 각각의 점 바뀐 점으로 가죠. 그 점들이 다다다다 찍히면 어떻게? 저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된 만큼 예, 찍혀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요? 예. 요렇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 대상 여기서 그래서 지금 이 XY 관계가 여기 관계가 좀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예, 세팅해놓고 풀고 그래서 1,3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갈게요. 거기서 이제 저기는 어떻게 되냐면 확장의 개념이고 어느 방향으로 확장을 얼마만큼 축소를 얼마만큼 하느냐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여기 있는데 이 XY라는 점이 있어. 이걸 어떻게? 이쪽으로 옮길 거야. 여기는 지금 뭐 할 거냐면 회전. 회전할 거예요. 회전. 예. 그러면 이 점을 이쪽으로 회전할 거예요. 근데 회전할 때 또 행렬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행렬식.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XY가 있는데 행렬을 뽑혔더니 여기에서 뭐냐면 예. 그죠? X가 다시 반 그죠? 뭐를 뽑혀줘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이 그죠? 잘만 곱하면 되겠지. 왜? 이 점을 이쪽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대충. 그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얘 ABCD 넣고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어떻게? 여기가 만약에 1,2였잖아? 예. 그럼 2,1이라고 치자. 그럼 이거 바꿔서 집어넣고 ABD 해서 그럼 연립방정식 되잖아요. 예. 풀면 돼. 그래서 A 얼마, B 얼마, C 얼마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 얼마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우리가 삼각함수 배웠죠. 여기가 시타라고 하면 여기 시타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 코사인 시타랑 사인 시타밖에 안 들어가. 어차피 가로 세로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예. 예. 어떻게 들어갈까?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두 개씩 들어가. 어디 어떻게 들어갈까? 그 첫 번째 코사인. 아, 첫 번째 코사인. 마이너스. 아, 두 번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세 번째. 사인 시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